네, 오늘 전문가들 부합이 3명, 하락이 2명입니다. 먼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청환 부장은 하락장 예상하면서 에코프로비엠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처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포스코 퓨처엠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보합권장에 반도체주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역시 보합권장에 메디톡스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테마의 현상철 이사 하락장 예상하면서 태경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그리고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원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호석 차장님. 자, 삼성전자 실적이 방금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장 컨센서스를 많이 상회했네요. 네, 우선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는데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반도체 업황 자체가 생각보다 그 변곡점이 조금 더 빨리 다가오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에 대한 힌트는 저희가 한 1, 2주 전에 얻을 수 있었는데 바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였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컨센서스보다 더 나은 실적이 나오면서 반도체 업황 자체가 바닥에서 돌아서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전반적인 의견들이 있어 왔었고 삼성전자도 그에 못지않게 뭐 나쁘지 않은 컨센서스보다 상향되는 실적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좀 이 부분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장 뭐 전체적인 흐름을 좀 해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고요. 의사록에서 동결은 했지만 그래도 뭐 앞으로는 그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연내할 수 있다라는 뭐 그 정도의 이제 센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파월 연준 의장도 그렇고 긴축 기조가 생각보다 장기화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 더 남아있다라고 좀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긴축 기조가 장기화되는 내용의 뭐 원인이라고 한다면 근원 물가 상승률이 이제 둔화 속도가 더디다는 점, 이 부분들이 뭐 추가 금리 인상의 명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또 고용 지표도 마찬가지겠죠. 고용 지표 또한 결국에 시장에 예민하게 좀 자극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7일에 발표되는 6월 비고용 부분 노동 비농업 부문이 신규 고용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조금 둔화되는 흐름은 예상은 되고 있지만 고용 시장 자체가 여전히 좀 타이트하게 지속된다라고 연준이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결국 이제 어제 시장 같은 경우 그리고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주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뭐 위험 회피를 조금 더 선호하게 되면서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어제까지는 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전에 관망하는 흐름도 있었다라고 하면 오늘 그 부분들이 조금 해소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악재죠. 사실 뭐 갈륨이라든지 이런 주요 반도체 소재를 이제 중국에서 수출 통제를 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관련주들 자체가 조금 조종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도 저희가 좀 신경 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뭐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 2분기에 호실적이 나오면서 관련된 부품주들이 뭐 상승을 한다든지 정부 정책적으로 보았을 때 그린 수소 에너지를 국산화하려는 그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모멘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시장에 이 정도로 재료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의 방향성만 맞다라고 하면은 이 재료 중에서 수급을 받는 쪽이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올 것이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시장을 한번 바라보시고 접근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인해서 그동안 관망 자세가 어느 정도 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셨고요. 다음은 이창환 부장님. 자, 일단 네. 좀 뭐 시장의 동력이 좀 약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뭐 실적 발표로 조금 개선될 수 있을까요? 일단 사이클상 약간 엉킨 게 있어가지고 반도체 섹터가 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반도체 그 사이클상 보통 바닥은 이제 그 감산에서 시작돼서 그다음에 고객사 재고 감소 그리고 실적으로 연결되면서 이 3단계 걸친 그 랠리가 보통 나오는 그 사이클인데 감산은 벌써 했었고 지난 5월 달에 고객사 재고가 감소가 나타났고 이게 또 HBM이라는 그 모멘텀이 붙으면서 특히 이제 반도체 종목들 특히 소부자 종목들이 강하게 쳤는데 그 마이크론이 지금 추가 감산을 갑자기 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8월에서 9월 사이에 추가 감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사이클이 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감산 사이클이 끝나지 않는 것처럼 이게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이 고객사 재고 아직도 그 디램의
DRAM 재고가 많다, 메모리 재고가 많다는 게 확인이 됐고, 고객사 재고 쪽은 그러니까 메모리 쪽은 아직 아닌 걸로, 그 감속 쪽은 아직 아닌 걸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 사이클상 좀 주가 흐름이 빠릅니다. 그럼 조정을 좀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또 반도체 섹터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유동성이 더 올라가줘야 되는데, 연준의 그 추가 금리 한 두 번 정도 올리는 거 이런 그 긴축 이슈는 유동성을 축소하는 시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에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일 미국장도 기술주들의 그 조정이 나왔던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유상증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8월, 9월 감산설이 맞는지 그리고 유상증자까지 확인해야 외국인들도 매수에 가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쪽은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만 담으니까 만약에 본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쪽으로 보시고, 그리고 그 소비자 종목들 중에서 지금 신용 비율이 높은 종목들 꽤 있거든요. 주가 많이 올라갔는데 신용 비율이 높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조정에 그런 신용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서 일단 당분간은 아까 말씀드린 요소들을 좀 확인하기 전까지는 반도체 섹터에 대한 접근을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전일 중국 증시가 급락을 하면서 우리도 같이 낙폭을 확대가 됐는데 어떻든 중국 그 중국의 이제 부양책이 많이 좀 지연이 된다라는 실망감도 있고 미중 갈등도 지연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중국의 매출 비중 높은 기업들은 피하자라고 말씀드리겠고, 에코프로가 이제 계속 신고가 흐름인데 추가적으로 더 나오는지, 특히 이제 8월 달 MSCI 편입 기대감 때문에 2차 전지 내에서도 가장 강한 흐름인데요. 아마 이제 그런 흐름 때문에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은 2차 전지 섹터 전체적으로 그 영향을 좀 줄 수밖에 없을 거라 보고요. 오늘 코스피는 아마 61선 이탈 나오고 코스닥은 61선 지지 여기 확인이 필요한데 나는 어쨌든 지수 자체는 내려왔고 내려왔는데 반도체 쪽이 당분간 좀 빠른 반등은 좀 쉽지 않다고 봐서 약간 지수 자체 보수적으로 보시고 종목 위주로 섹터 위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조금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듣겠습니다. 먼저 이호석 사장님. 네,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그 포스코 퓨처엠은 이제 2차 전지 소재 전문 기업이고요. 모회사 통해서 리튬 레제일이 80%까지 올리려고 하는데 에코프로 BM이 25%, LNF가 0%라는 점 생각해보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입니다. 뭐 리튬 레제어를 한다면 뭐 IRA라든지 광물요건 대응이 쉬워진다는 장점도 있고요. 2분기에는 실적이 컨센서스 이하로 나올 것인데 3분기에 주요 고객사에 이제 판매되는 것이 한 2.5배 늘어날 것이라서 3분기부터 영업이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전구체, 그다음에 니켈 레제어를 추진하면서 양극재 생산 능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메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창원 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이고요. 그 전 세계에서 그 양극재 캐파 뭐 1위고 2027년도 기준으로 71만 톤이니까 톤당 그 5천억 정도, 1만 톤당 5천억 정도 잡으게 되면은 매출 한 35조 5천억까지 가능하고 영업이익률 전구체 내재화가 진행되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그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면은 영업이익률 뭐 8% 이상 예상되면요. 시가총액 그 영업이익 2조 8,400억 기준으로 영업이익에서 20배 주면은 56조 8천억 보면은 적정 주가 56만 원 나오거든요. 뭐 지금 자료에서 2배 이상 가능하기 때문에 뭐 지금 에코프로 다음은 에코프로 BM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BM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